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2월 17일 오후입니다. 바깥으로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좀 차분해지는데 역사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며칠 전에 조선일보 광고란에 희대의 폐륜적 영화 남산의 부장들을 보면서 분노에 앞서 국가의 미래를 먼저 걱정한다라는 의견 광고가 나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 민족중흥회 등 여러 단체에서 낸, 또 일본의 통일일보를 포함해서 낸 비판 성명이었습니다. 첫 문장이 영화 남산의 부장들은 국가 원수를 암살한 천인 공로할 국사범 김재규를 영웅화하고 공산 세력들로부터 자유체제를 수호하고 대한민국을 세계가 경탄하는 경제 대국으로 일으켜 세운 5000년 역사상 전무후무한 위대한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을 오롯이 자신의 권력에 심취한 독재자인 모습으로 묘사한 폐륜성과 적업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이 번영하고 후손들의 밝은 미래를 바란다면 이제 더 이상 이런 저질 역사 왜곡 문화예술이 우리 후손들의 역사의식을 황폐화시키도록 방치해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이에 국민 여러분께도 더 이상 이런 저질의 역사 왜곡 문화 예술이 우리 후손들에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감시하는 데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영화가 지금 관객수가 한 400몇만 명 된다고 하는데 당초보다 그렇게 많이 늘지 않는 것은 글쎄요, 요새 우한 폐렴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이 영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도 이 영화를 좀 비판하려고 했는데 이 영화를 비판하면 오히려 이 영화 선전이 되지 않을까, 또 제가 영화관에 가서 비판하기 위해서 그 영화를 본다는 게 관객수 한 사람 늘려주는 것이 아닐까, 이미 보도된 것만 해도 뻔할 뻔짜다라고 생각해서 자제를 해왔는데 오늘은 한번 다루겠습니다. 이제 이 영화를 더 많이 보실 분들도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스토리를, 저 영화 극장에 가지 않고 이 영화를 비판합니다. 다만 이 영화 스토리가 나무 위키에 자세히 쓰여져 있으므로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제가 비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남산의 부장들은 박정희와 중앙정보부를 악의적으로 그리기 위하여 현대사를 조작하고 왜곡한 영화입니다. 멀지 않는 아주 가까운 시대를 다루는 영화이고 극중 인물이 비록 가명을 썼지만 누구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김재규, 차지철, 전두환, 박정희 임을 가르키는 게 명시적이니까 이럴 때는 사실을 크게 조작해서는 안 됩니다. 부분적인 조작은 가능합니다. 영화니까. 그러나 사실의 줄기를 바꾸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사실의 줄기를 조작하고 그 수준이 사자 명예 훼손에 해당될 정도로 역사와 국가를 더럽게 만든 참 나쁜 영화입니다. 요약하면 역사와 국가를 더럽게 만든 참 나쁜 영화 남산의 부장들입니다. 오로지 모든 것이 박정희 편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총선 전에 나왔으니까 어떤 의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할 자격이 있어요. 동아일보 기자가 쓴 남산의 부장들이 이 영화의 기초가 되었다고 이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산의 부장들은 치밀한 취재를 바탕으로 한 연재물이었고 아주 잘 쓴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 기반한 영화는 근대화 혁명과 박정희, 이미 세계적 성공 사례인 박정희를 두 번 죽이기 위하여 원작도 무시하고 살아있는 역사까지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날조를 하고 있으니
남선의 부장들 저자가 저는 가장 큰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장면과 줄거리가 박정희를 나쁜 사람으로 모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깽 영화나 서부할 것 같은 연출로 사실을 조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규는 5.16에 참여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박정희와 함께 5.16 군사혁명을 한 동지가 아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는 12.6 현장에서 김재규가 박정희를 쏘면서 우리가 왜 혁명을 했습니까? 각하를 혁명의 배신자로 처단합니다라고 소리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선 12.6 그 현장에서 나누는 서로 주고받은 대화는 녹음된 것을 푼 것처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 현장의 증언자가 지금 벌써 심수봉, 신재순 두 사람이 아직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다룰 때는 거기에 충실해야 됩니다. 충실해도 얼마든지 드라마적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김재규가 박정희를 쏘면서 각하를 혁명의 배신자로 처단합니다라고 했다고요? 왜 이렇게 집어넣었느냐 하면은 박정희가 혁명을 배신했다. 그러니까 혁명 동지인 김재규가 처단한다. 이렇게 명분을 만들어주고, 김재규의 행동에 어떤 의미 부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정희를 배신자로, 그것도 혁명의 배신자로 몰기 위해서, 혁명 동지도 아닌 김재규로 하여금 이런 황당무계한 발언을 하도록 함으로써 이 영화의 결론을 맺으려고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박정희가 혁명 동지도 아닌 김재규를 또 동양 후배이고 하니까, 또 우직한 성격이니까 믿고 건설부 장관, 정보부 장으로 중용을 했는데 시혜를 했다 하는 그 폐륜을 덮기 위해서, 김재규의 폐륜을 덮으려는 의도로 김재규가 혁명 동지였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는 악랄한 날조입니다. 물론 박정희는 5.16 혁명 공약을 지키고 그 이상으로 이 나라를 선진국 문턱까지 끌어올렸으니 20세기 이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한 근대화 혁명가로 평가받는다는 사실은 이 영화로는 설명이 안 되고, 이 영화가 그런 점을 다루기를 기대하는 것도 좀 우습습니다만은, 이런 영화로 박정희를 지우려고 한다? 그게 될까요? 박정희를 지우려는 자가 항상 지워졌습니다. 12.6 사건은 가장 자세히 수사되고 검증된 역사이므로 아무리 극 영화라도 사실에 충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스위스 은행 계좌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박정희는 스위스 은행이든 어디든 해외에 비자금 계좌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이우락 정보부장이 자신의 사위 명의로 스위스 은행의 계좌를 관리한 사실은 제가 1985년 12월로 월간조선 미스터리 인물 이후락을 통해서 처음으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두혁으로 이름이 나오는데, 누가 봐도 전두환으로 알수 있는 국군보안사령관이 마치 차지철 경호실장 사람인 것처럼 되었는데, 이건 천만의 거짓말입니다. 차지철은 노재현 국방장관이 추천해서 임명되었습니다. 또 전두환 국군보안사령관은 차지철 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독자적인 관할권을 행사하려고 한 사람입니다. 그런 전두환을 차지철과 엮어가지고 박정희와 함께 욕보이려고 하는 의도가 일으켜집니다. 차지철 경호실장이 김영욱 암살에 관련된 것처럼 만든 것은, 이것은 사자명예훼손에 해당할 정도의 조작입니다. 김영욱의 회고록을 차단하고 파리로 불러내가지고 암살하는 것은 김재규가 지휘한 사건이고, 이것은 노무현 정권 때 국정원의 조사 보고서에 자세히 실려 있습니다. 그것도 무시하고, 그 조사 보고서가 나온 게 10년이 흘렀는데도 그것도 참고하지 않고 완전히 엉터리 영화를 만들었다 이 말이죠. 이 영화는 김형욱, 김재규를 정의편으로 세우고 박정희, 자유철을 불의편으로 갈라놓는데, 이건 사실에도 맞지 않고 폐륜적 구도입니다. 김명옥이 정보부장 시절에 저질렀던 악행,
수천만 달러를 깎고 미국으로 도피한 뒤의 배신과 부패성을 제대로 그리지 않는 영화입니다. 왜냐? 박정희를 죽이는데 그게 장애가 되니까 오로지 김형욱, 김재규를 그럴듯하게 그려야 박정희, 차이철이 나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김형욱을 설득하기 위하여 김재규가 미국에 갔다고 했는데 간 적이 없어요. 민병권 장관이 갔다는 사실도 이미 공개된 정보입니다. 김형욱이 김재규에게 박정희를 제거하라고 충고하였다는 이야기는 코미디인데, 이거는 김형욱, 김재규를 정의편에 세우려는 목적에는 부합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CIA 서울 지부장이 김재규 정보부장을 부하 취급한다든지 박 대통령 끝났다는 식의 막말을 하는 장면은 있을 수도 없고, 이거는 미국에 대한 사대주의 또는 미국 CIA가 뭔가 하느님처럼 대단한 존재로 여기는 CIA 미신을 반영한 저질 연출입니다. 박정희가 김재규를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다는 장면은 김재규를 미화하려는 목적의 황당무계한 날조인데, 박정희가 후계자로 생각한 사람은 김종필 씨뿐입니다. 그리고 여기 박정희가 막말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이건 박정희를 가깝게 모셨던 사람들이 지금 다 살아 있으니까 아마 가장 화가 나는 부분일 겁니다. 박정희는 청와대 이발사나 보일러 공약에까지 말을 높이는 사람이었어요. 출입 기자들에게도 깍듯이 인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1.6 현장에서 박정희가 한 가장 거친 말은 뭣들 하는 거야 정도였습니다. 가슴에 총을 맞고도 두 여인에게 난 괜찮아 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마피아 두목 같은 말을 쓰는데요. 이 또한 예절 바른 박정희를 무례한 수준으로 격하시키려는 악의적 연출, 그래서 참 나쁜 영화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보부장과 경호실장이 격투를 하고 총격전 일보 직전으로 가고 서부 활극처럼 정보부장이 잠입하여 대통령과 경호실장의 이야기를 엿듣는 장면은 마피아 영화에서도 쓰지 않는 저질 연출입니다. 이를 통하여 중앙정보부와 대통령이란 국가기구를 희화화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와 국가를 더럽게 만드는 참 나쁜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를 비판하는 우파 인사들도 반성할 점이 있습니다. 이승만과 박정희라는 또 12.6이라는 좋은 영화 소재를 갖고 그러면서도 다수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영화를, 국제시장과 같은 영화를 만들지 못한 무능과 나태를 탓해야 합니다. 12.6은 한국 현대사 30년을 결정한 사건입니다. 박정희 시대 18년을 마감하고 전두환 노태우 시대 12년을 열었습니다. 이 30년 동안 한국은 세계 최빈국에서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주최한 선진국 반열로 도약하였습니다. 남산의 부장들이 나오는 장면에 의한다면은, 그게 사실이라면은 오늘 대한민국은 아프리카의 짐바브웨나 중동의 예멘 수준으로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박정희가 집권했을 때 짐바브웨는 대한민국보다 1인당 국민소득에서 3배 잘 살았습니다. 국가적 자부심을 위해서라도 사실성과 역사성을 살린 제대로 된 이승만, 박정희 12.6 영화를 만들어야 허무맹랑한 남산의 부장들을 보고 화나는 일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